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이제 네 번째 독해. 28페이지에요. 자, 여기도 먼저 제목부터. 더 돌핀, 그러면 돌고래. 이제 돌고래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장들이 이제 좀 짧은데, 특별하게 어려운 게안 나오면 그냥 쭉 내용 위주로 읽어 나갈 거니까, 혹시 이제 어려웠던 문장들 나오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자, 첫 문장이에요. Can dolphins talk? 돌고래들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Maybe 부사예요. 아마라는 뜻으로 아마 they 대명사 나왔을 때는 꼭 앞에 있는 명사 뭘 대신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they는 dolphins. 아마도 돌고래들은 can't talk with words. 단어로, 여기서 이제 단어라는 건 인간들이 쓰는 단어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Maybe가 있기 때문에 추측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마 단어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but이라는 게 등유접속사고 바로 뒤에 주어동사가 보이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they, 돌고래들은 소리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돌고래들의 언어는 이제 소리로 할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야. They show their feelings with sounds. 그들은 돌고래들은 소리로 with sounds 소리로 그들의 feeling 감정을 보여준다. 다음 문단. Dolphins travel in a group. 그룹, 집단, 무리. 돌고래들은 무리로 또는 무리를 지어. 이렇게 전사는 내용에 맞게 약간 그때그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돌고래들은 무리로 트래블, 여행을 한다. 또는 돌아다닌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요게 이제 우리 바로 직전 독해에서 나왔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단어의 특징이 머리에 남으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콜은 우리 방금 전 독해에서도 오형식 동사라고 적어놓으라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도 오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품사 추측하고 아니 품사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추측을 하고 이러라고 그랬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것 중에는 아는 단어지만 내가 아는 뜻으로 해석했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단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라고 빨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뜻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되 말이 안 되면 아, 이거는 다른 뜻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문장 분석부터요. A group of fish가 목적어. 콜이 아까 오형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빠르게 가능한 거예요. A group of fish가 목적어. A school 또 하나의 명사가 나왔죠. School 우리 아는 단어죠. 목적격 보어. 근데 school을 우리가 아는 단어 학교로 만약에 해석을 해보면 내용이 안 맞아요. 우리는 한 무리의 물고기를 학교라고 부른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school은 학교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뜻이 뭘까?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결론은. 그 뜻이 뭘까를 이제 추측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해가 끝나고 나면 스쿨이라는 단어는 학교라는 뜻 말고 다른 뜻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무리의 물고기를 스쿨, 모르면 그냥 영어로 읽어버리라고 그랬죠? 스쿨이라고 부른다. They don't study. 근데 school에는 학교라는 뜻이 있다는 걸요 글을 쓰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쓴 거예요. School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don't study 공부하는 건 아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게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돌아다닌다. 그러면 함께 돌아다니는 걸 스쿨이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듯이. Dolphins are mammals, not fish. 맨멀에 S가 붙었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왔죠. 그러면 이건 명사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맷머리다. 근데 이제 맷머리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이제 끌고 가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swim together in a school. 스쿨에서 지금 이제 스쿨은 학교란 뜻이 아니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스쿨에서 함께 수영을 한다. 다음 문장. 이제 세 번째 문단이에요. 돌고래들은 talk to the other dolphins. other는 다른이란 뜻. in the school. 그 스쿨 안에서 다른 돌고래들과 이야기한다. 스쿨 안에서 다른 돌고래들과 이야기한다. 스쿨의 뜻을 약간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건 함께 돌아다닌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었어요. 다음, they give information. 그들은 정보를 준다. 서로에게 정보를 준다. 이 말일 거고요. 다음, they tell when. 뒤를 쭉 가보니까 afraid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afraid 앞에 or 또 바로 앞에 sad 형용사 sad 앞에 또 or 이렇게 나왔죠. 이건 강조를 하기 위해서 or이라는 등유접속사를 반복을 한 거고 조금 우리 평소의 문장처럼 만약에 하자면 sad 앞에 있는 or은 생략을 하고 콤마로 대신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다면 sad 뒤에 있는 or이 연결하는 건 형용사 세 개 afraid, sad, happy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앞쪽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었죠. 우리 전 시간에도 했지만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거 무슨 절인가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죠. when부터 afraid까지 괄호 쳐봐요. 이게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hen은 뜻이 뭐뭐 할 때. 앞에 있는 tell은 대부분 타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이제 전체 해석이요. 그들은 돌고래들. 돌고래들은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두려울 때 이야기를 한다.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They say welcome. 그들은 welcome이라고 말한다. welcome은 여기서 이제 따옴표가 들어있는데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when에서 괄호 열고 역시 부사절이어서 끝까지 닫고 역시 부사절이에요. 그들은 welcome이라는 말을 한다. 근데 이제 welcome이라는 건 인간의 언어고 어떤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welcome의 뜻이다. 이런 말이겠죠. When a dolphin, 돌고래가 그 스쿨로 컴백,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 먼 곳을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겠죠. 돌고래가 자신의 스쿨로 그 스쿨로 돌아올 때 그들은 환영한다라는 식의 어떤 소리를 낸다. 이런 말이겠지. They talk when they play. When they play. 이것도 부사절이에요. 그들은 놀 때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상황 상황의 경우를 얘기를 한 거예요. 행복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반가울 때, 또 놀 때, 이럴 때 이제 정보, 또 정보를 줄 때, 이럴 때 서로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They make a few sounds.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쓸 수 있는 또 수거예요. A few는 약간의. Sounds above water. Above는 전치사. 이제 몰랐던 분들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Above는 전치사고 뜻은 뭐뭐 위에. Above water 괄호 치세요. 그들은 돌고래들은 물 위에서도 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도 약간의 소리를 낸다. They make many more sounds underwater. 이제 여기는 물 아래라는 말 나오죠. 그들은 물 아래에서는 더 많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People cannot hear these sounds. These sounds가 그 앞쪽에서 돌고래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할 때는 대부분 소리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 소리를 these sounds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리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의역한 거예요. Because에서 괄호 열고 부사절 접속사라고 다시 한번 외우고 they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these sounds예요. 이러한 소리들이 very very high. 이제 뭐 그 소리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무슨 주파수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고래들은 그 소리가 주파수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높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분간을 못한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문장. 뒤로 쭉 가보면 and가 나와요. 그러면 등유 접속사는 대등해야 되니까 and 뒤에 study 동사 원형 왔죠. 앞으로 쭉 올라가면 make 동사 원형 왔죠. 그러면 make의 주어는 scientist죠. 그러니까 study의 주어도 scientist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and 앞까지 과학자들은 그 소리의 테이프를 만들어 돌고래의 소리들을 테이프로 만들어서 and study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구체적으로 소리 또는 소리의 테이프 그것들을 연구한다. 다음 문단 sometimes 이런 거 이제 빈도부사라고 그래요. 때때로 people 사람들은 catch a dolphin for a large aquarium. 거기 aquarium 앞에 어가 붙었죠. 그럼 aquarium은 명사구나 알 수 있죠. 커다란 aquarium을 위하여 돌핀을 잡기도 한다. 근데 이제 아쿠아리움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괄호 속에서. An aquarium. aquarium이란 is a zoo for fish. 물고기를 위한 동물원이다.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이미 뜻을 알고 있는 분도 있었을 거고 몰랐던 분들은 이렇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위한 동물원이구나. 다시 말해 수족관이요. 수족관. People can watch the dolphins in a show. 사람들은 쇼에서 돌고래 쇼 알죠? 쇼에서 돌고래들을 볼 수 있다. Dolphins don't like. Like 다음에 to be 부정사 나왔죠? To be가 like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돌고래는 좋아하지 않는다. To be away from their school. School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나왔죠? In an aquarium. 아쿠아리움에서 그들의 스쿨로부터 away는 부사로 많이 쓰이거든요. 떨어져 있는, 떨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돌고래들은 수족관 안에서 그들의 스쿨과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They are sad and lonely.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건 lonely와 sad. 근데 sad는 슬픈이라는 형용사라고 알고 있죠. 근데 lonely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등유접속사 and가 있으니까 lonely도 형용사겠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외로운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슬퍼하고 외로워한다. 이 말은 이제 바로 앞쪽에서 자신들의 스쿨과 떨어져 있으면 슬프고 외로워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이제 함께 있고 싶어한다. 마지막 문단 또 일형식이죠. 대어로 시작해서 주어는 stories예요. many stories. about도 전치사예요. 뭐뭐에 관하여. 돌고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들은, 돌고래들은 사람들을 돕는다.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 중에 돌고래가 이제 인간을 뭐 물속에서 살렸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말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들은 save somebody's life. 어떤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방금 말한 거. Dolphin meat is good. 동사가 is. 돌고래 고기는 good. 훌륭하다. 그렇지만 people don't like to kill him. like 다음에 또 to 동사원형. to 부정사 나왔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이제 금방금방 알아내잖아요. to like them이 또 목적어예요. 그래서 또 명사적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부정사의 명사적용법. 그러나 사람들은 돌고래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 they say that 이렇게 나왔죠? 우리 앞쪽 독해에서도 한번 했었었죠. say는 삼형식 동사라고. 그 다음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치고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절. 이럴 때 that은 뜻 없어요. 그들은 돌고래들이 good luck을 bring, 가지고 온다고 말한다. Good luck, 이건 행운. 그들은 돌고래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Many people believe this.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다. This가 가리키는 건 돌고래가 행운을 가져온다는 것.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해가 하나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스쿨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제 뜻처리를 안 하고 쭉 계속 끌고 왔죠. 이 스쿨이 뜻이 뭐냐면 때, 무리라는 뜻이에요. 때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때, 무리라는 이 뜻인데 동물들마다 때나 무리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다르게 써요. 그래서 스쿨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쩔 때 쓰냐면 물고기 때, 돌고래 때 할 때 이때 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스쿨은 우리가 학교라는 뜻도 알고 있지만 스쿨이 또 다른 뜻으로는 바로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때, 무리니까 자신의 무리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무리와 떨어져 있는 걸 싫어하고 떨어지게 되면 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알고 갔으면 이제 아까 위에서부터 약간 의미가 불분명했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어 공부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 보세요. 29페이지. A번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고, 그리고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빈칸 속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답을 찾으세요. 이래야지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품사 확인하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는 거니까. 자, B의 1번. 더 다음에 빈칸, 그리고 is라고 나왔죠? 그럼 빈칸은 주어니까 명사가 올 거고 is는 단수 취급할 때 쓴 거니까 단수 명사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아까 독해에서 나왔었는데 또 설명 안 했던 단어가 있어요. 맨머리라는 단어. 근데 맨머리라는 단어 뜻을 몰라도 아까 우리 문장 파악하는 데는 아무 우리 없었죠.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답하고 관련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뜻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맨멀은 포유류란 뜻이에요. 포유류. 그러니까 아까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다, 이런 게 독해 속에 나왔었어요. 자, 1번. 빈칸은 포유류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산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돌핀. 포유류는 대개 육지에서 이제 산다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고래, 돌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at, 괄호 열고, university, 괄호 닫고, 큰 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빈칸을 느낀다. 이제 나중에 그 문법 단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feel은 느끼다란 뜻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지각동사는 2형식이나 5형식에서 자주 쓰여요. 근데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지각동사 뒤에 빈칸이 나오고 딱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건 5형식이 성립될 단어의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은 2형식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5형식이려면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격 보호도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두 단어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괄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형식이 일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형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이 자리에는 주격 보호라는 게 오겠지. 이거 좀 외워놓으세요. 지각동사가 2형식으로 쓰일 때는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 이걸 외워놔요. 이런 게 문법 문제로도 많이 출제되고 하는 거니까 형용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빈칸은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오겠죠. 근데 큰 대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갖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닌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문장에 나온다고. They don't have many friends. 오히려 대학교가 크다 보니까, 대학교라는 그 단체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They don't have many friends. 그들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듣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이제 빈칸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추측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12단어 중에
돌핀을 뺀 11단어 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lonely, 외로운. 오히려 이제 큰 집단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자, 3번. Do you like, 좋아하느냐? 빈칸인데 like 뒤에 to 빈칸 이렇게 나왔죠? 우리 본문에서 벌써 몇 번 나왔었죠? 여기엔 동사 원형 오겠죠? 그리고 to하고 동사 원형 합혀져서 문장의 목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빈칸 뒤에 있는 to는 전사 to예요. To different countries 가로치고.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로 빈칸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거겠지. 트래블이 답이에요. 자, 4번. Please라고 맨 앞에 나오고 빈칸, me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your composition이라는 명사가 또 나왔죠.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4형식 아니면 5형식이겠지. 근데 me는 사람이고요. your composition 이렇게 나갔죠. 그럼 이건 사물로 봐야지. 그래서 이 문장은 4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빈칸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어가 없지 않냐? 이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Please를 가지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명령문을 좀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문장 맨 앞이나 뒤에 Pleas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사 원형 중에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Please는 해석에서 제외하고 me, 나에게 your composition. 컴포지션의 뜻 모르면 여기 왜 외우세요? 장문, 장문, 글쓰기. 나에게 여러분의 장문을 또는 너의 장문을 보여달라 이렇게 나가야지. 답은 show. 동사로 show는 보여주다. 저에게 당신의 장문을 좀 보여주십시오. 5번, children, 아이들은 in the snow, 눈 속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 play에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play는 자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사도 가능하지만 그럼 이제 문맥상 찾아주면 돼. 명사 내지는 부사를. 답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의 부사. 아이들은 눈 속에서 함께 노는 걸 좋아한다. 6번, 유도부사 대어 또 나왔죠? 이제 다 외워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 알 거고 빈칸엔 단수명사 오는 거고 of에서 students까지 가로쳐버리고 우리 반에는 오메니 이건 뭔 뜻인지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또 고유명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메니 스쿨들의 빈칸이 있다. 답은 그룹, 집단, 무리란 뜻이에요. 자, 7번 어차피 위에 그 12단어 중에 고르는 거니까 가장 알맞은 걸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마니 학생들의 무릎이 그룹이 있다. 7번 Is it true? 사실이냐? 너는 그걸 믿느냐? 이렇게 빈칸엔 동사 원형이 답이고 believe가 정답. 8번 Study가 동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end가 연결하는 건 many other things라는 명사와 animals라는 명사겠죠? 동물들을 공부하고 다시 동물들과 많은 다른 것들을 스터디한다 이랬죠. 그러면 빈칸에는 사람 주어가 와야죠. 그리고 스터디는 ES 같은 거 안 붙었죠. 그러면 복수명사가 답이에요. 답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동물과 다른 많은 다른 것들을 연구한다. 9번 또 되어라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일형식이고 주어는 복수겠죠. 여기서 복수는 fish and sea animals가 주어예요. and로 명사랑 명사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식어까지를 다 포함을 하자면 many부터 animals까지가 주어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정관사 on이 붙었죠. on. 어가 아니고 on.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수명사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아니까 위에서 답 찾기가 더 쉽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수명사. 답은 수족관이 답이에요. 수족관에는 많은 흥미로운 물고기와 바다 동물들이 있다. 10번, must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빈칸엔 동사 원형.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또 주어져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뜻을 추측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답은 save, 저축하다.
Save가 아까 본문에서는 사람을 구한다, 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근데 저축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너는 돈을 저축해야 한다. Don't spend it on a new car. 새 차에 돈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소비하지 마라. 뒷문장은 명령문. 자, 마지막 11번. It is difficult to pronounce. 이렇게 되어 있죠. 요때 맨 앞에 있는 it을 가주어라고 그래요. 주어가 너무 길면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길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써요. 그때 it을 가주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difficult 바로 뒤에 to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예요. 가주어 it은 뜻이 없어요. 자, 뒤로 가서 to pronounce some English 이렇게 나왔죠. pronounce의 뜻은 발음하다. 몇몇 영어 뭐를 발음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빈칸에는 명사 pronounce의 목적어 오는 거예요. 뭐를 발음하냐면 소리를 발음하는 거 또는 발음을 어떤 그 단어를 발음하는 거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걸 다 지우고 나면 답은 sounds가 답이에요. 몇몇 영어 소리를 발음을 내기는 참 어렵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독해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혹시 많이 모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몰랐던 단어가 나와도 절대 겁먹지 말고 이렇게 품사부터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독해는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 듣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독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독해를 만드는 이제 영어의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을 제일 핵심적인 건 먼저 배웠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배워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 위주로 이제 독해가 끝나고 나면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둬야 문법 문제나 독해 문제에 조금 더 맞춰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복습을 좀 계획적으로 충분히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30페이지에 또 독해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